귀신은 정말 말 그대로 시끄럽고 사람이 많은 데는 정말 좋아해요. 나이트는 정말 많고요. 장례식장도 내 귀신 많아요. 갑자기 소름 돋을 때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제로 진짜 귀신이 근처에 있는 건가요? 저는 90% 이상은 네, 귀신이 옆에 있기 때문에 소름이 돋는다고 생각을 해요. 뒤에 있을 수도 있고, 저기 스쳐갈 수도 있고, 제 몸으로 들어올 때도 소름은 돋으니까. 제가 사실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무서웠거든요, 귀신을. 이런 것들 있잖아요. 되게 으스스하고 쳐다보기 싫을 정도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있으면 계속 소름이 도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귀신이 있거나 이제 아니면 이제 뒤에서 저를 따라서 계속 따라오는 경우. 나쁜 건 아니고 그냥 귀신이 있어서 네, 본능적으로 몸에서 그냥 신호를 준다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집안에 있을 때도 그러면 소름이 돋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집안에도 있는 거예요? 있는 집은 있어요. 귀신이 따로 다니는 통로가 따로 있거든요. 통로가 있어서 그 통로가 된 문으로만 달려요. 네. 그래서 내가 만일에 나는 모르고 사람이니까 그 주위에서 움직이면 귀신은 이제 지나갈 거 아니에요. 이제 지나갈 때 이제 스치거나 닿거나 옆에 있어. 그래도 소름은 돋습니다. 소름이 돋으실 때는 어느 특정한 부위에서 만일에 소름이 더 많이 돋는다. 항상 이 부위만 오면 소름이 돋는다. 이러실 때는 조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갑자기 재미난 질문이 생각났는데 어디 제일 많던가요? 귀신은 정말 말 그대로 시끄럽고 사람이 많은 데는 정말 좋아해요. 나이트는 정말 많고요. 사람이 많은 이런 대형마트 귀신은 정말 많습니다. 오히려 조금 사람이 없는 곳은 많이 없는 건가요? 제 눈에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이 없는 데는 정말 귀신이 그렇게 많이는 못 봤었어요. 한두 명? 막 이런데 거기는 정말 무수히 많이 귀신이 돌아다니고 있고 주위에 귀신이 이제 앉아 있는 경우도 있고 사람 몸으로 쓱 하고 들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봤고요. 그럼 거기는요? 장례식장은요? 장례식장도 내 귀신 많아요. 네, 근데 의외로 제가 봤을 때는 장례식장보다는 나이트가 훨씬 더 사람, 귀신이 많았었어요. 그럼 헬스장 사람 많잖아요. 네. 거기도 있나요? 헬스장은 귀신이 있기도 해요. 근근히 보이긴 하는데, 보셨어요? 운동하고. 네. 귀신이 있나 없나 괜히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귀신에 너무 빠지시면 오히려 더 많이 붙고 더 많이 보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너무 이런 쪽으로 영혼이나 귀신 쪽 이런 쪽에서는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게더 좋으실 거예요. 실제로 만약에 손님이 헛것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귀신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사람들이 아닌 다른 게 보여요. 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상담을 해주시나요? 일단, 왜 그게 보이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뭘 말하고 싶은지, 저는 일단은 그 귀신한테 먼저 묻습니다. 그게 근데 실제로 상담을 해봤을 때 그게 진짜 헛것인지 네. 아니면 진짜 신령님이시든지 아니면 귀신이 되신지 네.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 또한 판별을 해내실 수가 있나요? 조상님이나 허주나 귀신이나 신령님이나 모습들은 다 다르세요. 그 다른 모습을 그대로 보이지만 이제 허주들 중에서 돌을 많이 닦은 것들은 이제 신령님으로 둔갑을 해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신대림을 잘못 받고 이런 경우들도 생기는 거거든요. 이 판단은 어차피 모든 무당들이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신령님들의 원력의 기준에 따라서 그 판단을 하고 가리를 해주고 내림을 해주는 분들은 존재하시니까 너무 그걸로 큰 걱정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